어쩜 이렇게 아름답지? 이야, 최고입니다. 우와, 이야, 이거 일본 건데, 이거는 부럽다. 우와, 동영상을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만철입니다. 오늘도 역시 곤충 표본 열심히 제작하고 있는 만철입니다. 오늘 표본 제작한 곤충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난립니다. 난립니다. 아하, 그런데 심각합니다. 사실, 박물관에 납품될 그런 나비들입니다. 호랑나비과를 40종을 납품해라. 그래서 내가 문제 없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은 그 박물관에 있는 종 빼고 40종을 하려고 하니, 호랑나비과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박물관에 있는 호랑나비 다 빼고 40종을 하려니까는 대부분이 좀 칙칙한 놈들입니다. 예쁜 거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 예쁜 게 없어. 어떡하죠? 여기다가 이제 지금 다른 곤충샵에서 열몇 종이 추가가 됩니다. 그것들은 과연 이쁠지 아니면 이렇게 칙칙할지. 사실 칙칙하진 않은데 전반적으로 좀 칙칙합니다. 왜냐면 예쁜 것들은 그 박물관에 이미 소장하고 있습니다. 아하, 참 문제입니다. 아, 자, 그래서 이 나비들을 편 것입니다. 첫 번째 상자 보여드렸습니다. 이야, 열심히 폈습니다. 보십시오. 자, 그러면 두 번째 상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자는 새로 들어온 나비들, 그리고 매장에 있는 나비 중 판매가 된 종종 만천에는 완성된 표본을 구입하러 오시는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가면은 다시 채워놔야 돼서, 이거 나방 멋있다. 채워놔야 돼서 빠진 거, 나비야? 나비인가 봐. 뭐 나방처럼 생겼어. 와, 웃긴다, 이거. 나방이지, 어쩐지. 야, 근데 완전히 도둑이부터 해서 완전히 나비 같아. 어쨌든 간에 지금 새로 들어온 아니면 매장에 있는 나비 중 판매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쭉 펴봤습니다. 그리고 상품으로 만들 것들도 이렇게 좀 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헬레노스도 좀 펴봤고, 이것은 주문 제작 들어온 것을 대신 펴달라 그래서 폈습니다. A마이너라서 살짝 보니까 기름이 살짝 밑에 나왔군요. 사진으로는 잘안 보인다, 기름이. 그리고 이 나방 두 마리도 구독자분이 귀찮고 시간이 없다고 우리 배우 좀 펴라 해서 또 펴드렸는데, 이놈은 기름이 좀 많이 나와서 좀 위험합니다. 앞으로 기름이 계속 나올 그럴 소지가 있는 그런 나방입니다. 이야,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곤봉 원명아종. 와, 정말 크다. 정말 커, 이거. 와, 자, 니카르디와 아에니아 람프리마도 보이고요. 와, 야, 근데 이거 너무 큰거 아니야? 야, 그리고 만천 개미의 일생에 쓸 병정 개미들도 이렇게 자세를 잡아서 쭉 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한 상자. 와, 한 상자가 더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교육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전시될 그런 표본들을 한번 쭉 펴봤습니다. 이걸로 아이들의 감수성을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그런 조각물들과 곤충들을 조화롭게 배치해서 아이들의 전 정소에 또 그리고 인테리어에 사용하는 교육용 곤충 표본들입니다. 장수말벌. 이거 뭐야, 이거? 턱이 왜 이래? 이거 턱이 왜 이래? 와, 이거 특이하다. 이야, 기형입니다. 부러진 줄 알았더니 부러진 게 아닙니다. 턱 기형입니다. 오, 재밌네. 이야, 이런 것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또한 상자. 이것은 완전히 교육용입니다. 교육용. 이렇게 해서 세 상자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표본을 모아두면 언제든 쓸 수 있고 또 주문하실 때 바로 납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평소에 이렇게 많이 펴둡니다. 한가할 때 많이 펴두면 힘이 됩니다. 오늘 동영상은 역시 만천은 열심히 곤충 표본을 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곤충 표본 열심히 하십시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야, 근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어? 와, 정말 크다. 굿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